어? 누구야? 그런 식으로 해선 한자 마법을 할 수가 없어. 뭐야, 잘난 척하기는. 그럼 넌 한자 마법 할 줄 알아? 할 줄 알지. 난 삼장, 넌? 난 손오공. 난 아직 수련 중이라서 어려운 건 잘 못하지만 잘 봐봐. 타올라라 불화! 한자 마법을 사용할 땐 중요한 건 정확한 순서로 써야만 정확한 모양이 된다는 거야. 쓰는 순서? 뭐야? 한자는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지금 네가 쓰려고 했던 불화는 우선은 왼쪽 점, 다음은 오른쪽, 그리고 나서 맨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긋는 거야. 이렇게? 우선 왼쪽 점, 오른쪽, 맨 가운데서 이렇게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 쓰는 순서는 괜찮은데 모양이 너무 이상해. 이래선 한자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자, 꽤 좋아졌어. 한자 마법을 사용할 땐 아주 정확한 순서와 정확한 모양을 떠올릴 것. 그치만 우선 필요한 건 정신과 자연에너지를 합치는 것. 역시. 뭐가 역시야? 너 보리도사님 만났구나? 아, 그 보린가 하는 할아버지 말이야? 잘 알아? 나 그 보리도사님 만나러 왔는데 안내해 주지 않을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지금 본 한자는 외워둘래. 불화, 불화. 불화. 나 급한데. 다 올라라, 불화! 저 손오공 아직이야? 거참 되게 서두르네.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텐데. 어? 뭐지? 저쪽만 밤이야.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이야. 누군가 한자 마법을 사용했나 봐. 그 할아버지인가? 아니, 보리도사님은 아니야. 나쁜 예감이 들어. 선우공, 나를 저쪽으로 데려다 줘. 아, 좋아. 따라와. 이제 곧 화가 사는 내 것이 된다. 손오공, 저 달이 있는 한 늑대에게 이기지 못해. 지금 저 달을 없애줄게. 빛나라, 나의 길. 나리네 한자 마법. 삼장, 태양의 빛은 달의 빛을 이길 수 있어. 두부! 늑대들에게서 달의 힘을 빼앗았어. 이 녀석은 뒷산에 사는 힘없는 늑대잖아. 뭐지 이건? 만지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는 마법 천자문 조각이다. 들어가라, 들립! 마음이 약한 자가 이 조각을 만지면 이 늑대처럼 난폭해지고 말한다. 불쌍하게도... 불쌍하다고? 이 녀석이? 그래, 마법 천자문 조각 때문에 모두를 상처 입히고 결국엔 자신까지 상처 입고 말았잖아. 그러고 보니 이 녀석 무척 지쳐 보여. 미안해요, 모두한테. 배가 고파서 그만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이봐, 늑대!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라고! 바나나 나눠줄 테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지? 고마워요. 그런데 삼장, 무슨 일로 온 게냐? 이 오빠 만나러 왔구나? 아니거든요. 쌀도사님의 말을 전하러 왔어요. 쌀도사에? 그 할머니가 뭘? 혼세마왕이
이 화가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세마왕이? 그게 누구야? 우리처럼 참자만 조각을 모으는 사람이야. 그럼 친구야? 친구? 말도 안 돼! 혼세마왕은 적이야! 대마왕을 부활시키려는 놈이라고! 부활? 대마왕? 아무래도 우선 마법 천자문에 대한 설명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삼장. 네. 전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 세상이 지금같이 평화로워지기 전에 108마리의 요괴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무서운 시대가 있었어. 그때 한 사람의 현자가 나타나 108마리의 요괴들을 전부 물리쳤고 비밀의 커다란 비석에 가두어버렸지. 그리고 그 위에 천자문을 새겨 그 한자의 힘으로 요괴들을 영원히 봉인한 거야. 그 비석이 마법 천자문이야. 마법 천자문? 그런데 그 봉인된 요괴들의 힘을 악용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났어. 그게 바로 대마왕이야. 대마왕? 오, 대마왕? 다 올라라! 불! 화! 우리라니 다 올라라! 불! 화! 보리도사님, 왜 이 섬에 계속 머무르시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나는 흩어진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아 이 섬에 왔고 늑대왕의 천자문 조각을 얻을 수 있었단다. 그렇지만 이 섬에는 지난번 작은 조각의 요기보다 더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단다. 혹시 또 다른 조각이 있는 건 아닌지. 자연의 기를 모아 마법을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보리도사님 같은 한자 마법의 달인들이 천자탄을 만들어서 자연의 에너지를 담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야. 물론 소질이 없으면 천자탄을 쓰는 것도 불가능하지. 심하게 달고. 잠깐 비켜봐. 살아있는 거야?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야. 위험한 상태라고? 어딘가 상처를 치료할 만한 곳은 없는 게냐? 아, 있어! 저기 동굴에 내 침대가 있어! 그걸 쓰면 돼! 조시야! 어서 서둘러! 네. 흔들리면 안 돼! 조심! 이 동굴은 왠지 불길한데? 이 느낌은 어쩌면... 아니! 저건! 여기에 눕히자! 모두 그곳에서 떨어지거라! 왜?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해서 여기로 데려온 거잖아! 너도 빨리 거기서 떨어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보리도사님? 저건 거대한 마법 천자문 조각이다. 네? 설마 이런 커다란 조각이... 틀림없다. 역시 내 예상대로 이 섬에 거대한 천자문 조각이 있었던 게야. 이런 커다란 천자문 조각이라면 사람에게 필시 사악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 생명의 힘이여, 부두목을 도와주세요! 살활! 부두목이 눈을 떴다! 그만하거라, 삼장! 그건 금지된 한자 마법이야. 왜? 그만두라는 거야? 부두목이 낫고 있는데. 치료 중인 삼장을 좀 보거라. 뭐? 뭐야? 무척 힘들어하고 있잖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어디 아픈 거야? 삼장이 쓴 살활이라는 한자 마법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마법이다.
이대로 계속했다간 삼장의 생명도 위험해. 삼장. 이제 그만 두거라. 내 기분은 알겠지만 이 상태로는 너도 버티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날 위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움직이지 말아요. 나 괜찮으니까. 빨리 만난 것만 생각해요. 삼장! 괜찮아? 네가 아무리 한자 마법의 힘을 빌어 노력한다 해도 상처가 너무 깊단 말이다. 삼장, 내 기분은 알겠지만 지금 한자 마법이 우두목의 상처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단다. 역시 선호공은 천자문 조각의 사악한 힘에 휘둘리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다. 어? 사악한 힘? 아무것도 아니야. 잘 됐어. 마법 천자문 조각도 가져갈 수 있겠어. 다가져라! 가까이 서! 그 커다란 침대가 이렇게 작아지다니. 자, 그럼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라! 잠깐! 왜? 응? 탈출 성공! 저 도술섬에서 우리들의 한자 마법을 수련하게 될 거야. 캬! 멋진걸! 그럼 보리도사님, 전 이만. 쌀도사에게 안부 전하거라. 저기, 삼장 너도 여기서 같이 수행하는 거 아니었어? 아, 난 쌀도사님의 제자야. 섬 반대쪽 쌀 선원에서 지내. 그럼 열심히 수행하길 바란다. 또 봐. 잘 가! 안녕, 삼장! 또 놀러와! 무슨 일이세요, 도사님? 아파라! 삼장! 오공,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이 보리도사의 새로운 제자 손오공이냐? 할머니는 누군데? 무례하게 말하지 마. 이분은 쌀도사님이셔. 이 할머니가? 난 또 버리라길래 뭘 시키나 했더니. 하지만 한 달치 식재료 심부름이야. 그거 돌아가는 것도 큰일이라고. 그래서 자, 이거. 나 이 한자 알아! 작은 손자다. 맞아. 짐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때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걱정이나 붙들어 매셔. 내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다 개쳐버리자. 이걸로 끝이야? 다음은 생선이야. 아, 그러니까 어라. 생선은 다 팔린 거예요? 아니, 오늘은 팔 생선이 도착하질 않았구나. 네? 아직도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알고 싶단다. 아저씨! 생선 가게 아저씨! 드디어 왔군. 큰일 났어요! 항구가 습격당해서 생선을 전부 빼앗겼어요. 뭐라고? 대체 누구한테요? 한자 마법을 쓰는 녀석이었어요. 선호공! 선호공! 큰일 났어. 마을 사람들 말대로 해적 상황이라면 바닷속에서는 무적이야. 오공이 위험해. 빨리 구하지 않으면. 그렇지! 나와라, 바깥! 왜!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선호공, 괜찮아? 삼장! 이거 좀 뭐란 말이야? 빨리 가! 이건 마법 천자문 조각? 무서워. 역시 천자문 조각 때문이었어. 빨리 노란 말이야!
이 원수가 빨리 날 원래대로 돌려놔. 아유 나 참. 무서워.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해. 안 그러면 그냥 꽉.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사과할게요. 사과. 배 복수가 딸기 제발 복수만은 이번 한 번만이다. 알았어요. 조각은 보리도사님께 가져가면 되겠지? 빨리 내려. 응, 그게 좋겠어. 저기 삼장. 왜? 지옥이라는 데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지옥? 지옥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야.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야? 당연히 못 가지. 그런데 특별한 예외는 있어. 예외? 군두운을 타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고 듣긴 했어. 군두운? 선택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구름이래. 군두운을 타면 지옥은 물론 천국이나 바닷속 용궁에도 갈 수 있대. 굉장한 구름이구나. 하지만 아주 먼 옛날 옥황상제께서 봉인해버리셨대. 봉인? 응. 천상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구름이란 말이지. 그거! 어? 그거 지금 어디에 봉인되어 있어? 이 섬 어딘가에 동굴 속이라고 하던데. 이 섬 동굴에? 정말이지? 이걸 좀 부탁해? 나 먼저 가! 아, 잠깐만! 어디 가! 설마 근두운을 찾으러... 맞 좀 봐라! 고구라 트윗! 선호공! 아침부터 웬일이야? 왜냐니, 걱정돼서 달려온 친구한테. 이야야, 저 아리따운 왕자는 대체 누구시냐? 삼장이야. 삼장, 무슨 일이야? 막대기가 말을 하잖아. 하! 막대! 막대기가 아니고 붓이야. 그래서 여의필이지. 여의필? 소녀, 놀라는 모습까지 아름답구려. 제일부터 해요, 삼장님. 나 여의필 힘도 세고 한점 마법도 자신 있다고. 잘 부탁해요. 아, 그래. 나 다시 잠들 테니까 삼장의 키스로 날 깨워주지 않겠어? 그러면 난 그거부터 그대만이고. 동자 오빠. 삼장이 날 보고 있어. 날 의지하고 있는 거야. 와! 맡겨주라고! 좋았어! 이걸 가져가거라. 분명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게야. 알겠니? 무슨 일이 있어도 무모한 짓을 하지 말거라. 만약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걱정 마세요. 쌀도사님,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게요. 동자 오빠, 다음 관문이야. 아까 그 문이랑 같은데? 아니야. 조금 작고 뭔가 달라. 그런가? 저기 위쪽을 봐봐. 무슨 문자 같은 것이 쓰여 있어. 정말이네? 근데 한자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무슨 암호인가? 아, 그렇지! 응? 쌀도사님께 받은 거! 역시 그랬어. 저 문자에 뜻이 써 있어. 어? 진짜네? 내가 풀이해볼게. 자신의 힘을 뽐내지 말아라? 동자 오빠가 위험해. 그래. 손오공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울려 퍼져라. 소리 흠!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저 녀석은 약점이 없나? 약점이라고? 입구 위쪽에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써 있었어. 그래, 저 마수에게도 있을 거야. 어? 뭐 하려는 거야? 좋아, 내가 알아내주겠어. 약점을 찾아라. 사제의 탕! 선호공, 마수의 약점은 이마의 보석이야. 으, 이마? 전설의 마수야? 귀엽다. 기력, 기력, 기력. 어, 삼장! 위험해! 간지러워. 하여튼 여자애들은 귀엽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기력, 기력. 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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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력. 네네네네네. 대체 뭐라는 거야? 그렇지! 한자 마법을 쓰면 되겠어! 어? 너희들 문문 마법 알고 있지? 어! 근데 문문 마법이 왜? 지금 보여줄게! 자! 문문 글자 안에 귀, 이를 넣어서 자! 이 꼬마 형의 말을 들려줘! 드릴문! 만나서 반가워, 기럭. 말이 들리잖아. 어허, 그렇지. 드릴문의 한자 마법은 알 수 없는 말을 들리게 해주니까. 너희들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 미안해, 사과할게, 기럭. 엄청 때려놓고 미안하다면 다야. 기럭? 뭐라는 거야, 기럭? 알아듣게 말해봐. 어라, 뭐야? 갑자기 왜 딴청이야? 아까 네가 날 막 때렸잖아. 참으라고, 오공! 지금 저 녀석의 말은 들을 문 한자 마법 때문에 들리는 거라고! 어? 아, 그렇지. 그럼 이번엔 문문 마법 안에 입구를 써넣어서 묻게 해줘! 물을 문!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삼장이라고 해. 안녕, 삼장! 너같이 예쁜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길어? 우와, 이젠 저 녀석도 우리 이야기를 알아듣네? 우린 옥황 상제님의 명령으로 마법 천자문의 초석을 가져가려고 온 거야. 역시 그랬구나.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끼러. 다짜고짜 공격한 게 누군데 그래? 끼러, 미안하다, 끼러. 난 천자문 초석을 지키는 소스다, 끼러. 너희에게 천자문 초석이 봉인된 천자탄을 주겠다, 끼러. 이제부터 이 천자탄은 내가 갖고 있는다. 그럼 이제 네 임무는 다 끝난 거야? 이젠 뭘 할 거야? 끼러.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끼러. 그치만 이 지하 미궁에 있고 싶지 않다, 끼러. 야, 넌 나한테 못되게 울었으니까 혼자서 반성하라고. 맞아, 맞아. 기록, 기록. 우리랑 같이 갈래? 정말? 그래도 돼, 기록? 뭐? 그럼 혼자 이런 지하 동굴에선 너무 외로울 거야. 기록, 기록. 삼장이랑 같이 갈 거다, 기록. 안돼, 안돼, 절대 반대. 기록, 기록. 삼장 같이 가도 되지, 기록? 알았어. 아,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괜찮아, 지면 되지 않을 거다, 끼러. 어? 끼러, 끼러. 난 천자탄이 될 수 있다, 끼러. 무겁지 않다, 끼러. 데려가줘, 끼러. 그래, 이렇다면 문제 없지. 자자, 서둘러 돌아가자. 대마왕의 부하들이 오기 전에 말이야. 그래, 어서 서두르자. 지금까지 열심히 수색해왔지만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흑심 마왕은
초석의 천자탄을 가져갔어요. 그 말은 이 초석 탐지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좋아, 가자고 삼자. 응. 나도 갈 거야. 초석 천자탄을 빼앗긴 건 나니까 나도 책임 있어. 헤, 삼장이랑 선우공 둘만 가게 둘 순 없지. 느림자 녀석. 마음에 드는군. 널 내 부하로 삼겠다. 뭐라고? 난 훌륭한 악마가 될 것이다. 뭐? 악마가 되어라. 마비파! 마귀마 한자 마법이야. 저 마법이 걸리면 악마가 되어버려. 뭐? 빨리 도망쳐야 돼. 움직일 수가 없어. 소용없다. 나의 마귀마 마법은 한 번 걸리면 도망치지 못한다. 여이필, 어떻게 좀 해봐. 어떡하지? 손오공, 이대로라면 오공이 위험해.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구해줄게. 대신해라. 대신할 테.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